안녕하세요, 꾸님들. 제작꾼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드릴 리필을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. 자,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ES산업 18V 임팩트 드릴을 하나를 주었습니다. 이 임팩트 드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배터리를, 외장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. 아마도 높은 공간에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배터리와 일체형 같은 경우는 많이 무겁기 때문에 어깨가 아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된 이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는 없습니다. 배터리는 여기에 꼽아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이쪽에 한번 배터리를 한번 달아주려고 합니다. 이 부분을 잘라버리고 배터리를 케이스와 이렇게 연결할까도 했는데,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잘량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까워서 따로 배터리 쪽에 있는 잘량계를 안 달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다이소 락앤락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붙여버릴까 합니다. 어차피 제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예쁘고 퀄리티 있는 제품은 중요하지 않고, 이 배터리 팩을 만든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튼튼한 다이소 락앤락 박스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한번 붙여줘 볼까 합니다. 그래서 용량은 좀 넉넉하게 지금 배터리를 1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드릴 용도로는 10A 하면 용량이 엄청 큰 거겠죠. 그래서 한번 충전으로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최근에 차량에 다이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드릴 좀 오래 쓰는 힘 좋은 드릴이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녀석을 한번 리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만드는 배터리, 이 배터리는 중방전 배터리인데 고방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중방전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. 혹시라도 부족하면 실패 영상으로 돌아가겠죠. 그래도 한번 셀 만드는 영상을 또 되풀이지만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. 드릴 배터리 리필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배터리부터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이 배터리 케이스와 이 끝부분까지 케이스에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배터리 팩을 만들어 볼 건데,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충 18V, 만충 21V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OSEP 총 용량 10A 배터리 팩을 만들겠습니다.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5A 용량의 E1700 배터리이기 때문에 OSEP 배열이면 21V의 10A 용량의 배터리가 나오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OSEP 같은 경우는 두 개씩 플러스, 마이너스, 플러스, 마이너스, 플러스 이렇게 배열을 잡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역시나 플러스하고 플러스 사이는 니켈이 지나갈 자리에는 이렇게 절연지를 붙여서 좀 더 안전하게 해줄게요. 아무래도 고출력을 사용하는 드릴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단자에는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. 가장 먼저 OSEP이기 때문에 병렬로 두 개씩, 두 개씩, 두 개씩 먼저 다 연결을 해줄게요. 니켈 같은 경우는 0.2T를 사용을 할 거고요. 이 0.2T를 두 겹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. 왜냐면 임팩트 드릴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전류값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그래도 두 겹으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두 겹씩 연결을 해줄 겁니다. 한번 연결하고 또 한번 연결하는 거예요. 한꺼번에 두 장을 하는 거 아닙니다. 이렇게 한쪽 면은 두 개씩 두 겹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. 그러면 뒤집어서 똑같이 뒷면도 두 개씩 연결을 먼저 해줄게요. 이렇게 뒤쪽 면도 지금 다 각 셀끼리만 연결을 해줬습니다. 그러면 1SEP가 지금 5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. 그러면 1SEP를 이제 5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. 우리가 직렬로 연결을 할 때는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. 이제 이 앞쪽부터 한 지점 B 플러스를 정해 놓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 다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. 간단하게 먼저 그림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배터리가 5개가 있습니다.
OS니까 다섯 개가 있겠죠. 자, 이쪽이 플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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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. 이렇게 배터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다섯 개를 이제 직렬로 연결을 해주려면 이쪽 마이너스 부분, 이쪽 마이너스 부분과 이쪽 플러스 부분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.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연결되고, 이 부분도 연결되고, 이 부분도 연결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명칭을 정하는 겁니다. B 플러스, 배터리 플러스가 혼자 연결되지 않고 혼자 있는 곳이 B 플러스고요. B 플러스에서 이 아래쪽, 이 아래 바로 아래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B4가 될 거예요. 왜 그러냐면 5셀이기 때문에 5셀일 때는 B 플러스가 B5가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. 그래서 B 플러스를 B5라고도 불러요. B5 밑이니까 B4. 그 다음에 이쪽은 B3, 이쪽은 B2, 이쪽은 B1. 서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B1, 2, 3, 4로 표시를 하고요. 혼자서 있는 부분은 B 플러스, 혼자서 있는 마이너스는 B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B1, B2, B3, B4를 찾으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보시면 B1, B2, B3, B4, B 플러스, B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예요. 만약에 B1, B2, B3, B 플러스, B 마이너스, B4 이런 식으로 있으면 각자 전선으로 B1은 B1에 연결을 하고요. B2는 B2에 연결을 하고 B3는 B3에 연결을 하고 B4는 B4에 연결을 하고 B 플러스, B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이제 회로 연결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회로 또 한쪽에는 P 플러스, P 마이너스가 있겠죠. 그러면 이 P 플러스, P 마이너스는 서로 이제 제품에 연결을 하시면 되고, 또는 똑같이 선을 하나 더 따서 충전 단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P 플러스, P 마이너스는 충전도 하고 제품을 출력도 합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배터리를 직접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. 저는 이 맨 앞단 플러스 혼자 있는 이 단자를 B 플러스라고 정해 줄 거예요. 그러면 B 플러스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 부분하고 또 플러스 단자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죠. 자, 돌려 볼게요. 자, 이렇게 돌리면 B 플러스에서 내려온 이 단자 있죠. 이 단자하고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단자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쪽이 B4가 되는 겁니다. B4. 5셀에서는 B 플러스 밑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B4입니다. 이렇게 B4를 연결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B4에서 또 B3로 내려가야 되겠죠. 그러면 이쪽 플러스 단자 밑으로 또 돌립니다. 또 돌려서 이제 두 번째 줄에서 내려와서 이 단자하고 또 플러스 단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단자가 이제 B3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지금 B3를 연결을 해줬죠. 그러면 B3에서 연결된 플러스 단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. 이번엔 세 번째 줄입니다. 자, 이렇게 반대편에 세 번째 줄에서 내려온 이 마이너스 단자하고 또 플러스 단자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이쪽이 B2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B2까지 연결을 해줬고요. 이제 이 네 번째 줄의 그 반대편에 또 연결을 해야지 그 부분이 이제 B1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돌리면 네 번째 줄 마이너스 단자와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이 부분이 이제 B1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B1까지 연결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연결이 다 끝났겠죠. B 플러스 P 마이너스는 단독적으로 있으니까 B4부터 B1까지 연결을 했으면 5셀 배터리 배열은 끝났습니다. 이렇게 만약에 펼쳐보시면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. 이렇게, 그렇죠? 일자가 되죠? 접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제 이 배터리를 단단하게 고정을 좀 해준 뒤에 회로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는 이렇게 고정을 해줬고요. 이제 이 위쪽으로 회로를 부착을 해서 셀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제 이 배터리에 이 OS 전용 회로를 연결을 해줄 건데,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드릴에는 출력으로는 좀 모자라요. 드릴 같은 경우는 출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회로로 출력을 해버리면 작동을 멈춘다거나 회로가 고장나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보호회로 같은 경우는 충전 용도로만 사용을 할 거고요. 드릴에 연결될 단자 같은 경우는 B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. 그래서 출력에는 보호회로를 거치지 않고 충전할 때만 이 보호회로로 과충전을 막아줄 겁니다. 자, 회로가 부착될 부분에는 이렇게 스펀지를 덧대서 이렇게 절연 작업을 살짝 해줄 거고요. 이제 단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구독자분께서도 그러셨는데 회로마다 이 단자 연결 방법이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. 그래서 꼭 판매사의 연결 방법을 참고하시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. 이 회로를 봐도 지금 보시면 이쪽이 B2, 그다음 B1, 그다음 B, A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. 지금 이 회로는 B2가 B4가 될 거고요. B1이 B3가 될 거고 B가 B2, A가 B1, 그리고 B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. 이제부터 회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단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B4를 연결을 할 부분이 이 B2 부분입니다. 이 회로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. 그래서 이 B2 부분에 먼저 B4를 연결을 해줄게요. 이제 B4를 찾아야 되는데 B4 같은 경우는 B 플러스 밑쪽에 연결된 단자가 B4죠? B 플러스가 B5니까 B4는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지금 B4를 이쪽에 연결을 했고요. 그 다음은 B3. B3 같은 경우는 이 회로에서 B1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에 B3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. 자, B3를 찾아보겠습니다. 방금 이쪽이 B4였죠? B4 이 부분, B4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연결된 부분, 이 부분이 이제 B3가 되겠죠? 하나씩 차근차근 올라오면 됩니다, 위로. 자, B3. 이렇게 B4하고 B3를 연결을 해줬고요. 그 다음은 B라고 있는 이세 번째 부분에 B2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. 자, B2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. 방금 이 위쪽이 B3였으니까 또 내려와서 연결된 이 부분이 B2겠죠? 이쪽. B4 옆에 있는 부분이 또 B2가 되겠네요. 이렇게 B2 부분까지 연결을 해줬고, 그 다음 B1. B1 같은 경우는 또 B2에서 올라와서 이쪽. B3 옆에가 또 B1이겠죠? 그래서 B1, 이쪽 단자에 B1을 연결을 해줄 거고요. 자, 회로에서는 A라고 적힌 부분이 이제 B1이 되겠네요. 비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. 이제 남은 부분은 B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? 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혼자 있는 부분이죠? 자, B 플러스는 플러스 혼자 있는 단자에 또 B 플러스를 연결을 해줍니다. 6개의 선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. 이제 회로에서 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보고 출력이 잘 나온다면 충전 단자와 이제 연결할 선을 연결을 하고요. 또 B 플러스 B 마이너스에서는 좀 두꺼운 선을 뽑아서 이제 아까 제품에 연결할 출력선을 한번 뽑겠습니다. 전압을 재볼게요. B 플러스 B 마이너스. 자, 17.88 볼트가 나오죠? P 플러스 P 마이너스. 자, 17.88 볼트. 정상적으로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 모습이 보이시죠?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지 연결이 잘된 겁니다. 좀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. 자, 17.88로 동일하게 전압은 나옵니다. 여기서 저는 이제 밸런스 케이블도 하나씩 달아줄 겁니다. 밸런스 케이블을 원래 회로에 달면 좋은데, 어차피 여기서 오는 같은 선이기 때문에 회로에 연결하면 편해요. 근데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단자가 좀 작기 때문에, 그냥 이 단자들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다시 연결을 해줄게요.
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튀어나온 단자가 이렇게 위로 보고 있을 때 빨간 선, 첫 번째가 B 플러스죠. 하나씩 연결할게요. 첫 번째가 B 플러스. B 플러스 같이 이곳에 이렇게 전선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튀어나온 게 위로 봤을 때 두 번째 단자가 아까 우리가 B 플러스 아래 있는 단자 B4가 되겠죠. B4는 B 플러스 아래에 연결된 단자 이쪽이 B4. 밸런스 케이블 세 번째. 세 번째는 이제 B3가 되겠죠. B3는 또 B4에서 올라오거나, 자, B4에서 올라온 이쪽이 B3인데 B 플러스 옆에 있는 단자도 깁니다. B3. 이제 네 번째 단자 B2. B3 밑으로 내려와서 연결된 이 부분이 B2죠. 다음은 다섯 번째 있는 B1. B1은 방금 B2에서 또 올라와서 연결된 이곳 B1입니다. 자, 회로나 밸런스 케이블은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면서 차근차근 연결하면 됩니다. 자, 이제 남은 거는 마지막 B-만 남았죠. 마이너스 혼자 있는 B-.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밸런스 케이블도 이렇게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.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도 순서만 알면 하나씩 연결하다 보면 금방 연결하실 수 있고요. 이제 연결은 다 끝났으니까 P 플러스 P 마이너스는 충전 단자를 만들어 줄 거고요. 또 B 플러스 B 마이너스는 이제 드릴에 갈 전선으로 뽑아 줄 겁니다. B 플러스 B 마이너스는 전선이 조금 두꺼워야 되겠죠. 출력이다 보니까. P 플러스 P 마이너스는 충전선을 하나를 남겨 두었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마이너스에서도 조금 두꺼운 선을 하나를 뽑아 놓고 절연 작업을 할게요. 이렇게 출력선 두꺼운 선 두 선도 뽑아 놨고요. 이렇게 배터리 절연 작업은 마쳤고요. 지금 이 얇은 두 선은 충전기, 우리가 충전을 할 때 회로를 통해서 과충전을 막아주는 충전 전선으로 해서 이 케이스 상판에 이 충전 단자 하나만 달아줄 거고요. 또 이 두꺼운 전선 두 개, B 플러스 B 마이너스를 연결한 이 선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릴의 출력선으로 갈 겁니다. 그래서 직결 단자로 해서 드릴을 출력을 할 거고요.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을 또 장착을 해서요. 드릴의 최약점인 밸런스 충전을 간간히 해주면서 정말 오랫동안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케이스에 넣고 이 충전 단자 연결하고 드릴의 메인 전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충전선은 이 충전 단자에 달아줬습니다. 그러면 이 회로에서 나오는 충전 단자는 완료가 됐습니다. 이제 이 상판과 배터리 젠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쳐서 이런 피스로 고정을 해줄 겁니다. 그 전에 이 상판과 연결될 단자, 우리가 이 출력선을 이 단자에 연결해야 되니까 이쪽에 구멍을 하나 내주고 나서 고정을 해준 다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원형 구멍을 내줬고요. 그 위쪽으로 이렇게 배터리 단자와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할 겁니다. 이 뒤쪽에서는 피스로 고정을 해주고 나서 이 안쪽으로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피스 네 곳을 고정을 해서 정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고요. 이제 이 안쪽에 있는 핀 플러스 마이너스 선만 출력 B 플러스 B 마이너스 선을 이쪽에 납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 마이 갓드, 오 마이 갓드. 이쪽 안쪽에 단자가 납이 전혀 먹지가 않네요. 좀 긁어보고 안 먹으면 다시 처음 계획대로 그냥 선을 잘라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겨우겨우 납이 묻었습니다. 정말 많이 긁어줘야 돼요. 인내심을 갖고 연결을 하니까 그래도 납이 묻었습니다. 전선을 연결을 해볼게요. 이렇게 정말 어렵게 단자들을 납땜을 했습니다. 아우,
안 떨어지긴 하는데 붙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정말 납땜이 안 붙는 이런 쇠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그래도 연결을 했습니다. 자, 위쪽에 이제 눌러보면 잘량 게이지가, 아, 배터리가 없죠. 한 칸이면 배터리가 없는 상태고, 일단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. 자, 구동을 해보겠습니다. 작동은 아주 잘 되죠. 연결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. 이제 케이스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, 오, 그래도 딱 맞게 들어가네요. 오. 자, 이렇게 딱 맞게 케이스가 완료가 됐습니다. 이렇게 드릴 외장 배터리를 하나를 만들었고요. 용량은 10A입니다. 중방으로 해도 힘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내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오늘 작업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. 좀 공간이 좁고 이 단자가 납땜이 안 돼서 조금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결국은 또 완성을 시켰으니까 오늘도 성공적으로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